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오버헨나를 튜닝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오퍼로드 타이어하고 블랙힐로 바꿀 거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건데, 저희는 이제 너무 구조 변경까지 하면은 너무 조금 좀 번거로울까봐 구변이 없는, 구조 변경이 필요 없는 오버헨다 슈퍼비, 여러분 뭐 오버헨다로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슈퍼비의 오버헨다 구조 변경, 자 이렇게 빠밤. 타공을 하지 않고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타공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되어 나오는 거고, 붙이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 된 거 볼게요. 안 된 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안 된 느낌은 약간 안 된 느낌은 이렇게. 네, 안 된 느낌은 이렇죠. 근데 했던 부분은 지금 이렇게 확실히 느낌이 들리죠. 비교했을 때. 자, 앞쪽 가서 볼까요? 자, 앞쪽은 어떨까요, 느낌이? 확실히 앞쪽은 더 느낌이 틀리다, 뒤쪽에 비해서. 앞쪽은 더 느낌이 틀리죠. 이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거니까 띄고 나서 닦으면 그대로 그냥 똑같아요. 뭐 타공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냥 이렇게 껴서 양면 테이프를 붙인 거니? 그렇지. 그리고 다른 건 양면 테이프. 원래 이제 조여야 되는 부분 있잖아. 이제 그 요 부분. 조여야 될 부분만. 요 부분 같은 경우만 이제 빼서 하는. 여기만 다. 원래 타공 있는 부분 타공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차를 뚫는 게 아니고 원래 나사 부분. 이제 이거 같이. 원래 나사 부분만. 이걸 같이 바를 거예요. 이거를 같이 박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고정이 확실히 되는구나. 기존 바퀴 분위기는 앞뒤 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런 느낌. 확실히 틀리죠, 앞뒤 느낌이. 이거 껴야 돼요. 포인트라 안 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아직 타이어나 이거를 검은색으로 안 바꿔서 그래. 타이어가 오퍼로드 타이어에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면 확실히 느낌은 달라지겠죠. 가격 좀 알려달라고. 가격은 에이스 지프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은 이제 앞으로 안 알려드립니다. 에이스 지프로 전화 문의 부탁드려요. 요거는 구변이 없는 오버핸드입니다. 구변 없는 오버핸드. 네. 자, 원래는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더 튀어나온 거, 묵직한 것들. 요거는 물론 여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구조 변경을 해도 요거 구조 변경이 필요한 오버핸드라는 거. 붙이긴 했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원래 타공되어 있던 나사를 같이 박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체에다가 구멍 뚫는 게 아니라 원래 되어 있던 타공 구멍에만 나사를 박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슈퍼비. 확실히 느낌이 틀리네요. 느낌이 틀려. 자, 오버핸드 없는. 자. Nope. Nope. 그런데 오버핸드 있는 거. 또 지금 옆에 이거하고 뭘 다 색깔이 잘 맞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두툼한 길이가 맞아서 이런 느낌이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일단은 양면 테이프로 된 걸 붙인 다음에 여기 타공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살린 거고요. 이 안쪽에 보면 원래 타공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원래 핸다가 들어가 있던 거기 부분에 이렇게 나사를 한 거예요. 나사를 안에 보이시죠? 원래 나사만 거기다 그 구멍에다 띄었기 때문에 뭐 튼튼합니다. 예, 튼튼해요. 봐봐, 여기서 봐봐. 어때? 자, 봐. 자, 여러분들. 자. 이 느낌하고, 자, 봐. 어때? 뒤에 거 한다, 여기. 자. 오버핸드. 이제 구조 변경을 하고 하셨습니까? 구조 변경이 없는 오버핸드. 슈퍼비. 슈퍼비 맞죠? 네. 슈퍼비에서 나온
구조 변경 없는 오버핸다 오늘 장착해봤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 겸낙새끼 좋아요 구독 봐봐 많이 부탁드려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타이어하고 휠만 휠 검은색에다가 오퍼로 18인치에다가 타이어 오퍼로도 바꾸면 이제 끝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그거는 다음에 또 유튜브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